자, 뭐 이거는 이해되시죠? 네.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. 다시 한 번만. 네,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. 자, 이거를 풀어볼게요. 자, 뭐라고요? git push랑 push는 뭐예요? git push origin main 하면은 이건 뭐랑 똑같다? 이거랑 똑같다. 그 다음에 push는 내가 현재 어디 있는지, 현재 헤드가 가리키는 게 C0이잖아요?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. 네. 이 로컬에 있는 메인이랑 이 원격지는 메인이랑 동기화되는 거예요. 이 녀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덮어쓰기를 해버린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덮어쓰기. 서버 쪽으로 덮어쓰기 한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얘랑 쇼 골 보시면 그냥 이제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옮기면 돼요. 자, 그다음에 자 순서를 한번 보세요. git push origin main을 하면은 먼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녀석이 먼저 여기 들어가고 얘랑 다시 오 메인이 동기화됩니다. 이 순서를 유심히 잘 보세요. 얘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원격지에 있는 브랜치 갱신되면은 여기 오 메인도 갱신이 됩니다. 해볼게요. 얘가 먼저 여기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바뀌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왔죠. 네. 그 다음에 푸. 그럼 내가 여기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어요. 그냥 얘가 서버에 덮어쓰게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얘가 갱신되면은 이제 요 오프도 네, 요거랑 서버 반대로 이제 서버에서 요쪽으로 다운로드가 일어나는 거죠.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오프가 뒤늦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됐습니다.